육군 17사단이 결전태세 확립을 위한 K-55A1 자주포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벌판 위 대열을 갖춘 18문의 K-55A1 자주포. 지휘소에서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대포 준비! 대포 준비! 쏴! 쏴! 자주포의 포신이 요동치며 불을 뿜습니다. 연신 포탄을 쏘아올리자 일대는 희뿌연 연기로 자욱해지고 큰 먼지에 뒤덮입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4.2km를 날아간 고폭탄이 피탄 지역에 물줄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백발백중 목표물에 내리꽂힙니다. 가상의 적진형은 말 그대로 초토화, 화력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사격 시에는 두 가지 탄이 사용됩니다. 뒤에 있는 국방색 탄약이 155mm 고폭탄이고 옆에 있는 회색 탄이 선전물이 담겨있는 전단탄입니다. 전단탄의 탄두는 250m 상공에서 분리돼 2,500매 넘는 적 선전용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일명 삐라로 불리는 전단지는 실제 심리전에서 사용됩니다. 훈련에는 전단탄과 고폭탄 100여 발과 K-55A1 자주포 등 장비 60여 대, 장병 3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표적을 탐지 식별하는 무인 항공기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도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단급 UAV 감시자산과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연계한 실시간 표적 탐지와 정밀 타격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격 전후에는 전평시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지향하고 준비하는 방열 등의 절차도 반복 숙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의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날 모두 100여 발의 포탄을 쏟아내며 최상의 화력전투 준비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결전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